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올려드릴 영상은 이제 100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뭐 롤을 이제 몇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올려드릴 것은 영상의 뜻은 별다른 게 없이 미사용하고 사용제를 구분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용의 그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그 영상을 보신 분이 제가 요 낱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미사용이라고 올려드리면 영상에 댓글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아, 그 상처가 많고 스크래치가 많은데 무슨 미사용이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전 미사용이라고 분명히 미사용을 올려드렸는데도 미사용을 잘 보시고도 이게 무슨 미사용이냐고 오해들을 하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롤을 해체해서 미사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그 미사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동전에 대해 드리는데, 미사용이라고 해가지고 보다시피 이렇게 아주 물결처럼 이렇게 곱고 그렇진 않습니다. 미사용이 이것이 이제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조폐공사에서 롤 자체를 이게 나온 그냥 미사용이 되겠는데, 이걸 뭐 해체를 해서 이제 미사용도 역시 이렇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7년이 되네. 2017년. 이게 가격도 없어요. 이게 원체 발행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수집 단위에서 처음에 이걸 이제 몇개 이렇게 이제 모아놨습니다. 이게 많았는데, 100원짜리는 2017년도서는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2억 7천만 개가 발행이 되다 보니, 별다른 이제 별 근저 뭐야 그 돈의 가치는 없습니다. 50개가 이제 들어 있으니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00원짜리 50개가 이제 들어서 롤이니까 이제 요것이 이제 액면은 5천 원짜리가 되겠는데,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사지도 않습니다. 사지도 않아. 2억 7천만 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서울 화폐상들이 사지도 않아요. 우리가 팔려고 해도. 그래서 앞으로 수년이 흘러서 10여 년 이상이 흐르다 보면은, 옛 동전이 되다 보면은 그때 이제 부가가치세가 좀 붙을런지, 현재는 이게 가격이 없습니다. 5천 원이 그냥 그대로 5천 원이고, 요걸 뭐 조금이라도 더 어디 생각해서 받아보려면 서울 화폐상들이 참 많지만은 이게 사지도 않습니다. 이걸 사지도 않고 전상 우리네가 이제 은행에 가서 바꿔 쓰는 소리뿐이 없지, 여기 뭐 조금이라도 이득을 붙이려고 하면 전역은 오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미사용을 제가 이제 낱개 요 하나를 갖다 낱개라는데 낱개로 올려드리면은 오해들을 하십니다. 오해들을. 이게 기껏 미사용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여기 스크래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2017년도 산인데 거짓말이지 무슨 미사용이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셔. 그러면 저는 기껏 미사용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거짓말하게 이제 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보세요. 제 동영상을 보시고 미사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민트 세트에 들어가는 미사용 저 미사용은 6개종 동전은 그건 따로 빼서 아주 별도로 제작을 하는지 조금 낫습니다. 그것은. 근데 보통 일반 이저 롤의 이 미사용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서 보여드릴 테니까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주화에서 전문적으로
화폐지, 화폐. 화폐는 뭐 주화, 지폐가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름이 있는 그 우리나라, 유튜브 사장님들이 여럿 됩니다. 여럿이 되시는데. 이 돈에 관한해서 이게 유튜브 올리시는 분, 그 사장님들 말씀은 100% 믿어도 됩니다. 100%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지. 뭐, 그걸 거짓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절대 안 되고,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화폐에 대해서 그 조명한 인사들, 유튜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말씀은 100% 믿으셔야지, 믿질 않으시면은 안 됩니다. 가식이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제가 한번 해체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제가 미사용을 올려드리면서도 미사용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아주 참 물결처럼 아주 곱고 그렇지 않다는 걸 누차에 걸쳐 이렇게 말씀을 드려 올려도 그걸 믿질 않고 뭐 미사용이 왜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으냐고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 오해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 미사용 롤을 해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앞뒤 두 장, 두 개는 이제 손이 많이 다니까 그건 미사용에서 지켜놓고 48개는 미사용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건 이제 겉에 거는 지켜놓겠습니다. 아주 두 개를 세 개를 지켜놓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보셔도 미사용이 되는 거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어요. 이렇게 미사용도 여러분 이거 같이 보시지만 중간에서 이렇게 빼도 미사용이라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곱고 아주 뭐 스크래치가 잔 스크래치도 없고 아주 유리알 모양으로 유리 모양으로 그렇다고 인정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스크래치 아주 잔금이 스크래치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오해를 좀 푸시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100원짜리 롤을 해체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뭐 마구리 아니라 이게 지방 네 개를 지켜놓고 복판에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미사용이라고 해서 그렇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거 정말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인데, 그래서 미사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리면 기껏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스크래치 이렇게 많이 나는데 무슨 미사용이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셔. 댓글에 그러면 제가 기껏 미사용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특별히 롤 자체를 해체해서 미사용도 이렇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잘 보세요. 미사용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현재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 이렇게 아주 이 롤에서 해체를 해가지고 중간에서 뽑아가지고 미국 그 NGC 회사에 보내가지고 그레이딩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롤에서 해체해가지고 그레이딩을 보내야 66 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등급이. 근데 10원짜리는 67등급까지는 이제 받아왔습니다. 67등급으로나 500원, 100원은 65 이상 잘 올라가질 않습니다. 등급이. 보다시피 이렇게 미사용이라고 해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사용을 하는 미사용이지만은 미국 NGC 회사에 보내가지고 그리딩을 받아오면 등급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65에서 이상 뭐 66이 어쩌다 나올런지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50원하고 10원짜리로는, 10원짜리하고 50원 동전은 찰만한 66에서 67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100원하고 이 500원짜리는 64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미사용이나 올려드리면은 이게 무슨 미사용이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저는 미사용이라고 올려드리는데 저의 그 말씀이 이제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푸시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오늘 이렇게 롤 자체를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 뭐 빼놓고 어차피 빼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이거 큰 가격이 있어서 이걸 몇 개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처음 이제 저도 이제 그 동전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몇개 이제 모다 보니까 이제 몇 개를 이제 모아놓은 그러한 그 실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같은 동전이라 해가지고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작게 발행이 된 것은 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건 2017년 100원짜리인데 2018년도 100원짜리는 요건 이제 2억 7천만 개 발행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00원짜리는 3천만 개 발행이 됐어요. 3천만 개가. 2019년도 3천만 개 발행이 되고, 2020년도에는 천만 개만 발행이 돼, 천만 개만 발행이 돼, 1100만 개가 전 발행이 됐으나, 1100만 개. 그래서 여기 지금 이곳은 이제 17년 이제 2억 7천만 개 발행이 됐다는데, 2018년도는 3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3천만 개. 19년도 3천만 개, 20년도에는 1100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로는 자체를 갖고 계시면 아주 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건 이건 2억 7천만 개나 발행이 돼서 한동안은 그냥 시중에 많이, 지금도 많이 풀렸습니다. 풀리고 가격은 절대 부가가치세가 좀 분나하고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00원이면 그냥 5천원이 그냥 5천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전혀 그렇습니다. 이건.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저의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저의 영상을 보신다면은 미사용이라고 해서 올리는 가끔씩 제가 올리는 그 영상의 미사용이 그렇구나.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미사용이 이렇습니다. 미사용도 이 스크래치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렇다는 걸좀 이해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한번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참 잔금의 미사일 이렇게 스크래치는 이 돈을 제조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시지만, 롤에서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이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미사용을 귀한 미사용이라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미사용이. 아, 이건 미사용이라고 했는데 그거 무슨 미사용이냐고 말이야. 그게 스크래치 이렇게 났는데 무슨 미사용이냐고는 제가 기껏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에 제가 하는 말씀이 이제 거짓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려는 그러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그 크게 화폐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시는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되는데,
이 화폐에 대해서 유튜브 하시는 그 사장님들 말씀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 가식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미사용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접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